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 몰라. 안 그래도 회사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뭐 정리해보니 뭐니 막 말들 많던데. 아니 근데 요즘 당신 식당은 좀 어때? 뭘 어때? 맨날 똑같이. 아 요새는 더 힘들어. 그 이번에 간 데 기사 식당인데 아 손님도 많고 막 냄새나고 삭시 다 쑤신다. 뭐야? 무슨 전화인데 안 받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스팸이야. 당신 요새 이상하다. 어? 전화 오는 족족 안 받고 뭐하고 다니는 거야 요새? 어?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당신 요즘 왜 그래? 아 내가 당신 식당 때문에 힘든 거 알겠는데 나도 나 나름대로 힘들어. 우리 그냥 집안에서 배려 좀 하고 살자. 배려? 당신이나 배려해. 어? 뭐야? 엄마! 아, 왜 나 안 깨웠어? 웃기고 있네. 깨웠거든? 근데 네가 안 일어난 거야. 맨날 엄마 탓이지 그냥. 빨리 씻어! 아, 엄마 진짜. 아, 그래도 화장은 해야겠지? 야, 기집애야. 네가 지금 화장할 때야? 아니 그리고 이게 뭐야? 어? 아니 얘 너 돈 무서운 줄 좀 알아. 이게 뭐야 너는 지금. 아 됐어. 엄마도 학생 때 화장했잖아. 화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엄마 땐 말이야. 어?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모자라서 잠잘 시간도 없었어. 진짜 뭐가 되려고 정말. 빨리 준비해. 화장 하기만 해봐. 너 기집애 그냥 아주. 뭘 알아? 응? 뭘 알겠어. 너무 졸린데.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지?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내일 시험인데. 어린애가 잠이 왜 이렇게 많니? 너 이제는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야. 아 알았어요. 방과후 수업 숙제 있었어? 헐, 너 숙제 안 했냐? 아... 담임한테 또 하는 소리 듣겠네. 야, 너 그 수업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 몰라. 될 대로 되겠지 뭐. 야, 그 쌤이 방과후도 이렇게 심한 거 몰라? 아, 인정. 근데 그래도 그 쌤 대학은 잘 보내더라. 그 쌤이? 응. 그 쌤 대학 잘 보내잖아. 몰랐어? 야,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도 아니야, 그 쌤한테 잘 보이려고. 아, 우리 엄마 모르는 거 같던데. 아, 왜 엄마는 그런 것도 하나 모르냐고. 다 왔어? 아이고, 모양새 봐라. 얼굴에 뭘 칠한 거야. 얘들아, 너희 나름 공부 잘한다고 뭐하는 애들이야. 다 왔고. 야, 오늘은 미리 공지했던 대로 지리 중간점검 시험 볼 거야. 다음 주 시험이니까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잘 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4명. 30분 동안 풀고 남은 시간 동안 채점할 거니까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사인 받아와. 점수 옆에. 알겠지? 나눠줘. 자, 시작. 자, 시간 다 됐다. 이제 그만. 연필 놔. 빨리 연필 놔. 덮지 말고. 아. 야, 다 불러줄게.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얘들아. 선생님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학생 때는 선생님 말하고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 돼. 어? 야, 니네 반 애들 따라 화장하다가 성적 다 떨어졌잖아. 어? 이게 뭐야 이게. 그런 거 대학 가서 해도 돼. 그러니까 제발 얼굴에 칠하지 말고 답안지에 동그라미 하나라도 더 칠하자. 어? 대학 가자 좀. 내일 보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아, 진짜 짜증나. 야, 나 시험 개망했어. 어떡해? 야, 그리고 지리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꾸 자기 때는 이러냐? 아, 진짜 꼰대 새끼. 아, 진짜 열받네. 아, 진짜? 아, 요즘 애들 진짜 웃기네. 어른이 얘기를 해도 그냥 따박따박 말대꾸야. 예전이었으면 그냥 어른이 얘기를 하면 네 하고 대답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요즘 애들 예절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 어? 아니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운다니? 어? 유진이 왔어?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뭔데? 뭔데? 엄마 피곤해 빨리 얘기해. 엄마 그 일 좀 그만하면 안 돼? 나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해서 돈 벌 거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똑바로 말해봐.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대학교가 가능할 것 같아? 그냥 대학교 안 가고 바로 돈 벌 거야. 미쳤니? 미쳤어? 너 요새 대학 안 나온 사람 있는 줄 알아? 대학 안 나오잖아? 엄마처럼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사는 거야. 알아? 대학교 들어가면 등록금은 누가 줄 건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바쁘잖아. 그 걱정을 네가 왜 해? 어? 등록금 걱정은 엄마랑 아빠가 해. 너는 있잖아. 대학 가서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오는 게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길이야. 알아? 엄마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해. 얘기하기도 싫어. 야, 정유진! 나 왔어. 어, 저거. 밥 먹어. 유진이 공부하니? 네. 아, 아빠 근데 나 용돈 좀 주면 안 돼? 나 내일 필요한데. 용돈? 갑자기 왜? 너 또 지난번에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이랑 놀려고 그런 거면 나 못 준다. 그 야외 수행평가가 있어서 그래. 야외 수행평가. 정말이야? 확실한 거지? 아빠! 왜? 그 5,000원이면 충분하잖아. 안 그래? 아 그리고 너 말이야. 내가 평소 주는 용돈 다 어디 갔어? 너 누가 그렇게 돈 함부로 막 쓰래? 밖에 나와서 땅을 파봐. 100원이라도 나오나. 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생각 안 해봤지? 하여튼간 애들은 부모 생각할 줄 모른다니까? 언제 쳐들려고 그러냐? 아빠, 평소 주는 용돈? 아빠가 평소에 주는 용돈 한 달에 2만 원이 안 돼. 그걸 모아서 쓰라고? 아빠, 나 이제 곧 있으면 고3이야. 한 달에 문제집 비용만 해도 얼마가 드는지 알아? 아빠가 그걸 아냐고. 자, 오늘 저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이라고 들떴겠지만 집에 가서 공부 좀 하고
그 공부한 거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한다. 알겠지? 어? 간다. 내일 보자. 네. 야, 야. 오늘 우리 약속 아니었지? 당연하지. 너네 다 용돈 받았어? 야, 우리 엄마 그런 데 갈 거면 용돈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래. 아, 불쌍. 아, 뭐 맞을래? 뭐가? 야, 그래도 너보다 돈 많거든. 야, 나는 계속 소비라는 걸 하니까 그렇지. 뭐, 다 화장품 사는데다가? 나 화장품 몇 개 없거든. 뭘 몇 개 없어. 겁나 많은 거지, 이 정도면. 아휴, 됐다 됐어. 야, 이걸 다 쓰긴 하냐? 어? 아니. 이거 봐. 쟤네 하루 종일 걸어보겠다. 저거 가자. 이거 뭔데? 그래, 가자 가자. 야, 우리 먼저 왔다. 너 어디 가? 야, 같이 가. 야. 이용기 21살. 지희야. 어? 이번에 올리브영 신상 나왔다는데 가보자. 와, 콜. 야, 너네도 갈 거지? 응. 당연하지. 야, 코너도 갈래? 다녀왔습니다. 유진이 왔니? 잠깐 이리 와봐. 야, 앉아. 아까 하교길에 같이 있던 애들 그때 걔네들 맞지? 아빠 나 미행했어? 지금 나 따라온 거야? 와, 진짜 너무한다. 아빠가 다 너 걱정돼서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 내 뒤에서 계속 따라다닌 거냐고!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뭘 잘했다고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야! 아빠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자꾸 그 날라리 같은 애들이랑 다니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빠, 그래도 욕도 안 쓰고 다른 친구들한테 엄청 잘해주거든? 야,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뭐 반장도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해본 그런 애들이 어? 무슨 뭐 정상적인 애들이냐? 아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자꾸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건데? 이제 웬만한 거 나 스스로도 할 수 있어. 알아? 야. 야, 정유지! 야! 야! 아빠 왜 저래? 야, 정유지 이거 빨리 문 열어. 야, 문 열어. 야, 문 안 열어? 여보, 우리 있잖아. 조금만 더 아끼고 좀 더 열심히 살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회사가 결국 구조조정 들어갔는데 목록에 내 이름이 있대? 아,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뭘 좀 해보려고. 사실 내가 사업에 손을 댔는데 아이씨, 나 빌린고에 비해서 일이 잘 안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어?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넌 걱정이 안 되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 아니야. 나도 걱정돼. 언제까지 기다려? 미치겠네, 정말. 아, 울지 마.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엄마, 나 오늘 완전 기분 좋은 일 있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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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지금 어디야? 유진아. 그니까 우리 집이 이사를 좀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왜 그러는데?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우리 유진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잘 다닐 수 있지?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집 왜 그런 거냐고. 왜 나한테는 항상 말 안 해줘? 나는 못 믿는 거야? 내가 엄마 식당 일 나가고 아빠 회사에도 힘든 일 있는 거 아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냐고. 미안해. 엄마, 우리 유진이 항상 믿는 거 알지? 근데 유진이 아직 학생이니까.
그놈의 학생 지금 우리 가족이 나 함께 생겼는데 아직까지 학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